제가요, 뭔 일을 하든지, 뭐,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뭐, 뭐, 야, 나, 너네, 뭐라고,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태우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여기는 이제 또 제 친구 집 귤이라고. 부산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 친구인데 거기 친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와가지고 오늘 막 딱 마침 유튜브가 1주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기도 흘렀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1주년 기념으로 댓글 읽기를 할 건데 또 이때까지 댓글 읽기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악플 읽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주년 기념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원래 제가 홈플러스에서 이런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왔었는데 친구 집에 친구 동생이 케이크를 또 준비해준 거야. 얼마나 기특해. 그래가지고 이거 초 불 거야. 여걸로 초 불라고. 와, 직접 만든. 뒤에 제주 있다. 넌 뭐야? I'm sorry. 초 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어차피 1년이니까 박두개 하면 노란색 중간에 꽂아가지고 바이오.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두기 유튜브 1년 축하합니다. 불겠습니다. 그 전에 소원 먼저. 오케이. 야호. 1년 축하해. 뭐 앞을 읽기 전에 한번 잡숴볼까요? 와우. 되게 촉촉하다. 내 입안에 작은 붐을 일으킨달까? 자, 그럼 첫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저런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봐왔지만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악플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악플을 모아왔어요. 4개월 동안 악플을 모아왔는데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개가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댓글. 엄마한테 잘해라. 점점. 엄마한테 잘하라 그랬으니까 엄마한테 안부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잘해볼게요. 엄마 뭐행? 바빠? 나 지금 그냥 있는데? 그냥 안부 전화로 전화했죠. 네, 알았어요. 일 봐요. 네.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렸는데 뭐 수민 씨도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해드리세요. 이제 또 엄마한테는 잘하고 있어요. 니나 잘하세요? 자, 이제 또 다음 댓글. 어떻게 이 얼굴로 편의점 알바 뽑힘? 이런 알바는 외모 좀 돼야 하지 않냐? 외모가 되니까 알바 뽑았겠죠? 요즘 알바는 얼굴로 뽑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댐댐이가 되냐. 님 같은 에?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안 써줘요. 좀 생각머리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케이크 한 입 먹고 힘냅시다. 다음 댓글은 약간의 욕이 첨부돼 있어요. 아주 지랄을 해요. 제가 진짜 지랄한다 싶으면은 이런 게 지랄이고 제가 하는 거는 약간 고귀하고 예쁘고 아담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인 거지. 지랄은 제가 아까 보고 싶어요.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댓글에서 장남언니께서 아주 그냥 매콤한 한마디를 해주셨네요. 키키키키키키. 그럴 수는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케이크 한 입 먹을게. 많이 먹. 말이야 하네. 이런 거는 타격 되지도 않아요. 말을 할 거면은 말도 못한다 내가. 그리고 최준서님께서는 여러 개의 댓글을 많이 담으셨어요. 제가 다 담았는데 몇 개냐? 하나 둘 여덟 개 댓글 담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진짜 이 정성은 상 줘야 돼. 상 빠르게 읽어드릴게부터는 뭐라 해야 되지? 잘 노는 척? 좀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뚱뚱한 애들의 특징에 탈퇴하는 척? 좀 그만해주세요. 보기 좀 그렇네요. 피드백임 키우. 피드백임 키우. 하세요. 또 다른 댓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남사친들이랑 노네. 여사친 없으신가? 옆에 있어요. 아가리 좀 하세요. 다음. 얘 남자애들이랑만 노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애 있었는데 찐딴데 잘 노는 척 오지고 남자 개밝힘. 그리고 은근슬쩍 스킨십 개우죠. 아! 빡두기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나한테 왜 하소연을 해? 너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저 잘 놀아요. 척이 아니라 잘 놀아요.
최준서님은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시나 봐요. 댓글 다섯 개 더 나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 뚱뚱한 애들 특유의 탈탈함 좀 그만 해주세요. 걔네들은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개성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자신감 있는 척도 좀. 진짜 오래전에는 그게 개성이었는데 이제는 뚱뚱한 사람들이 다 금컷을 잡으니까 너무 개성도 아니고 다다라는 것 같아요. 피드김입니다. 큐. 피드백입니다. 큐. 그런 사람들은요 탈탈한 척이 아니라 탈탈한 거예요. 성격이 그런 거지. 내가 이걸 답답해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탈탈하면 탈탈한 거지 어떻게 그냥 탈탈한 척이라고 하겠냐고. 여기서 또 똑같은 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자놓은 척 좀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뚱뚱한 애들 특이한 탈탈한 척 좀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뽀기 좀 그런데 피드백이 키우. 왜 자꾸 똑같은 댓글 남기는 거야? 나 보고 있어. 피드백이 아니야. 이게 악플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또 최준서 씨 카메라 얼굴 가까이 좀 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귀여운 척도 좀. 그리고 뭐 믿는 구석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유튜브라면 한번 루머 터지면 망하는 게 유튜브예요. 공부 좀 하세요. 님 같은 성격의 사람 중에 공부하는 사람 뭐. 맞아요. 잘 보셨네. 저 공부 안 해요. 근데요 믿는 구석 없어요. 그리고 귀여운 척이 아니야. 그냥 귀여운 거예요. 카메라 얼굴 가까이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 마음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귀엽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 얼굴 가까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네 현지 귀여워요. 그리고 또 다음 똑같은 우리 준서 씨가 이 정도면 정 들었어. 정 들었어. 내가 이 사람 나한테 정 들었어. 준서야 밥 한 개 한번 하자. 박두기님 그래서 다이어트 언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헬스하는 브이로그에다가 3분 28초 뭐 하는데 원래 죽을 것 같이 하는데 다이어트인데 중간에 쉬면 더 힘들어요. 점점점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다 있어요. 뚜기님은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그나마 약과야.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해. 보면은 맞아. 이거 처음 거 생각 살이 안 빠지지. That's alright. You're, 멘트 is, 빙고, 오케이? 8개 중에 마지막이야, 이제. 도비님도 계속 날 거면 채널명 바꾸는 게 좋을 듯요. 휴휴. 도비 하세요, 이제. 이제 도비 잘 안 나와요. 도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상은 다 본 거야. 영상은 다 보고 댓글 단 거야, 그렇게. 아, 신기하더라고. 내가 싫으면은 영상 한 번 보고 닫잖아. 상 줘야 돼, 상. 그리고 이제 또 진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살 좀 진짜 제대로 빼시길. 성인병 관리 확률도 높고 자기관리도 좀 하시길. 제발. 자기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무게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졸라이프거든요. 다음 안정숙님께서 이 한 단어도 말을 끝내셨습니다. 돼지. 귀엽다. 이 정도는 개 귀여운 거지, 그죠? 애기가 엄마 유튜브 걸로? 아이디로 댓글 단 거 같아. 초딩 같은 애들이? 그래, 애들 은근 많아. 귀여워. 그리고 다음 댓글. 이거 정말 길어. 이거 몇 줄이냐면 1, 2, 3, 4, 5, 15 줄이야. 얘도 상 줘야 돼. 이거 제가 읽어드리니까 랩해야 돼, 이거. 유머 컨셉 잡은 게 딱 보이네. 외모로 안 되니까 근데 좀 못생긴 분들은 유머 컨셉을 톡 잡아라, 키키. 썸네일 웃긴 척 하려고 웃긴 척 하면서 찍은 거라, 키키. 외모는 그렇다 치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고 유튜버라도 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어보려는 게 딱 보이네. 악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이 악플인 줄 아시나? 대가리에 때려 막으. Yo my swag girl. 이거 어디까지나 위선이신 것 같고요. 유머 컨셉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유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저 배꼽이 도망갔어요. 배꼽 도망갔다가 동해 찍고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다니까 진짜? 그러네. 멋있다. 맞아. 다음 댓글. 꼬꿍님께서 영상 두 개를 보시고 그 거기다 하나하나씩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재밌으니까 다음 거 보고 욕은 하고 싶다는 거지. 언니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요. 진짜 구역질 나와. 어떻게 5살 처먹은 애새끼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먹으세요? 식사 예절 안 배우셨어요? 싫다 싫어. 비계들은 씻어도 냄새나는데 역경증까지 곤란하니까 나 너무 토나와. 와.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분들은 악플에 자극받으셔서 어떻게든 살 빼시던데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하세요? 솔직히 언니 멈뚱님의 평소 먹는 양의 반만 줄여도 살 빠져요. 힘. 거울 보면 자기가 안 드세요? 유유. 20대를 그런 몸으로 지내시게요? 우스꽝스러워요. 끈기도 없지. 살 좀 빼세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제가 언니인지는 그쪽이 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말투 X 같아요. 좀 바꾸세요. 뭔 말투가 좀 언니 좀 찍고다니세요. 역겹다. 진짜 더럽다. 아우 더러워. 내가 더 더럽다 야. 그냥 한마디는 해주고 싶네요. 네 다음 댓글 샤넬님께서 와 진짜 뚱뚱하고 못생겼다 놀라워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물바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는 건가? 집에 있는 거울은 다 부숴버리는 거 아닌 이상. 여기도 거울 있고요. 저희 집에 전신거울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제 몸매에 감탄해요. 와 살 많이 쪘다 이러면서 제 몸을 뽀뽀 한번 시켜요. 나는 나를 사랑하니 오케이. 몸관리 원하시면 할게요. 한 환갑 후에. 자 다음 영상 까까부르르님께서 학생 맞아? 씨름선수 아님 최소 130kg 내고 있는데? 저 막내네 씨름선수 준비했었어요. 진짜? 아니요. 야 속지 말라고. 다음 댓글 차리커커님께서 뚜기 나만 못생겼다고 생각함? 뚜기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었다면 죄송하다고요? 그러면은 기분 나쁠 것 같은 댓글은 그러면 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댓글이에요. 이제 수문정님께서 댓글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그 세례 뭐 찾고 존나게 처먹냐. 케케케케. 저게 하루 만에 사람이 처먹을 수 있는 양인가? 푸드파이터 대회 나가봐라 꼴뚜기 압살한다. 요매요 스킬업 빔. 보통 사람들 먹는 양이에요. 저보다요 주은이가 더 많이 먹고요 수비가 더 많이 처먹어요. 저요 소식한 여자고요 하루에 5끼 먹는 여자예요. 어? 네? 이런저런 악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재밌네요. 제가요 뭔 일을 하든지 뭐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뭐 그냥 오, 안 참으라도 못 참아 이 개식. 네. 아, 왜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악플 읽기 상큼하게 끝이 났고 저 1주년이니까 화 안 되도록 할게요. 이 악플 뭐 악플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편은 아니라서 뭐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화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네. 맞아 현지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쇼쇼 비디지소 요 어플로들 잘 들어 기대기에 때려박어 사람새끼 아니 새끼 사파리로 꺼져 삼새끼 아니 새끼 사파리로 꺼져 사부남새끼 아니 새끼 사파리로 꺼져 사파리엔 알비노 호랑이도 있지 알비노 호랑이가 하는 말 사람새끼 아니 새끼 사파리로 꺼져 예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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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